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받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간증으로 예배. 먼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란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보면 worship, W-O-R-S-H-I-P, worship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고대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고대 영어 worship, W-O-R-T-H-S-H-I-P.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 때를 못 얻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벌써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하나님의 절대적 좋으심, 이것이 그분의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안 좋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좋으심을 마음이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고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인과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 시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 헬라로 보면 호몰로게오라 나갔습니다. 호몰로게오는 어떤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은 고백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같은 고백을 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은 고백을 받을까요? 어떤 고백을 해야, 무슨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해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고백을 받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지, 누구하고 같은 고백을 해야지 그거를 하나님과 모든 사자들 앞에서 우리가 시인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첫 번째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거룩하다, 내가 얼마큼 기도 많이 했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경우 내가 이렇게 결단하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 내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근데 그걸 듣다 보면 간증 같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밖에 안 됩니다. 마치 내가 결단하니까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간증은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간증은 내가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었을 때 내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결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어떤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 뜻대로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 누구와 같은 시인, 어떤 시인, 어떤 고백,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시인하시고 증거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시인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증거하십니다. 이 똑같은 시인과 증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때를 얻든 때를 못 얻든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평생 사사건건 하나님만 좋으시고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신다고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이 똑같은 시인하는 거고, 그런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인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고백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처럼 모든 자들 앞에서 같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같이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 자가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딸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크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인한 자들을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을 승리하고 품에 안아서 천국에 데려가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넘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이렁 물고 절대로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고 천사들 앞에서도 부인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행동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는커녕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축복을 부어주기 원해도 네가 입을 꼭 다물고 얘기를 안 하고 이를 엉글고 그냥 모른 척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의 생과 사가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간증 안 하는 자들은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고 하나님 크심을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랑권을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치료하시고 초지한 지 이조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가 풍부하게 됩니다. 풍성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안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질병 생기고 어려워지고 고통나고 환난과 어려움에서 해도 허덕이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을 통하여 무수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암환자 고침받은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안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지신 분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올 때 윌치어 타고 오든가 아니면 목발 짚고 오든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귀가 안 들려 와가지고 다 진짜 그 집회 때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으면서 나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죠? 네, 제가 아까 안 들렸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심을 간증해야죠. 그러면 그분들 뭐라 하신지 아세요? 다는 아닙니다. 근데 몇 분은 두고 봐야죠. 분명히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미암아 회복됐는데, 분명히 걷지 못하다가 걸어서 나아가는데, 보지 못하다가 듣지 못하다가 말 못하다가 말하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다 치료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간증하니까 두고 봐야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여기서까지 말이 나오는 걸 못하는 게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오도방정 따는 그것대로 오도방정 따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알지? 하나님 크신 거 알지? 진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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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10명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다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선포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90%는 다 고침받고 몰라라 하고 가버렸는데 한 명 10%만 와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90%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90%가 똑같이 옛날 모습 간다는 겁니다. 10%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모신 분들 몇 분 모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실 거죠? 네.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실 거죠? 네.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실 거죠? 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증, 그 신, 그 고백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자랑해 주세요. 때는 어떤 때는 못 어떤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큼 놀라게 역사하실 거를 알 겁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품 안에 안에서 위로하시면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다가 우리 천국에 데려가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합해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세 번 선포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이것이 진짜 아주 쉽게 간증하는 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받는다고, 심지어 우리가 부인하면,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부인하게 되면 우리가 부인받을 수 없다, 부인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여러분 크나 작으나 우리 모두가 간증했습니다. 크나 작으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 때를 못 얻든 사람들에게 간증해 주세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